성태형 같은 스타일은 어때 근데? 오빠? 날 봐야지. 어. 렌즈 낀 거야? 아니 나 이거 하나 안 써. 아 진짜 눈이야. 눈이 진짜 예쁘다. 눈 이쁘지. 뭐야 달달해. 오. 나랑 만날래? 땡땡이랑 땡땡. 어 아니야 아니야. 땡땡. 도도도 쏘기장. 아 나 근데 나는 재밌었어 이번 대회. 인정. 나쁘진 않았다. 아 나 행복했어. 나는 먹자 먹자. 우리 이제 먹고 죽는다. 아 김민규 오늘 또 보내야겠다. 또 인정 안 하네. 저번에 술 진 거. 아 진짜 김성태 형 기억 안 나요? 아 방송 방송해줘서 고마워. 아 진짜 잘 먹겠습니다. 아 먹겠습니다 여러분들. 이빨로 까 그냥. 아, 아 또 민규 있잖아 이런 거는. 아, 또 민규 까지. 아 이건 바로 하지. 어떻게 하는데? 이거 형식이야? 시계로 딴다. 시계로 딴. 어 이거 새 숟가락 없어? 새 숟가락? 아아아아 이걸로 하면 되지. 이랬는데 미리 껐다 짜는 거 아니야? 오! 오! 먹어 먹어 먹어. 편하게 먹어 편하게. 오, 아 달다. 아 달아 달아. 아 근데 오늘 속이 써가지고. 아 쭉쭉 들어가. 아 담배 한갑 뺐어 3시간 만에. 아 진짜. 담배 끊었다면서요. 아 다 비리해. 뺄 거다 놀라면서. 있어 너 술? 우리 같은 주당들은 이 템포로 먹어. 지금 한 마신 지 15초? 아 먹으면 말해. 우리 같은 주당들은 나 원래 이렇게 먹어. 나 다효 형 주식 한다던데. 아 요즘 이제... 주식 존나 많이 하더라. 그러니까 왜 그러지? 야 주식 한번 해볼래 나? 주식 한번 해볼까 우리? 아 진짜 해볼래? 나 진짜로 한번 해보고 싶긴 해 옛날부터. 아 나 진짜 찐텐으로 할 수 있어. 주식 하면은 약간 좀 자기 돈 들어가면서 찐텐 나오잖아. 맞지? 어 나 그 존나 잘할 좀 재밌을 것 같은데? 근데 우리 주식하면 아프리카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은근슬쩍 팝이 노리네. 너 베비니? 팝이 노린다 지금. 아니 아프리카는 진짜 더더 오를 수밖에 없어. 맞아. 그래 롤파이 존나 무거워. 나 진짜 20분도 안 걷었는데 진짜. 야, 야. 한 시간을 바뀌는 게 초면, 어때? 아 초면에 반말하지 마세요. 남자친구 있어? 없지. 아 그럼 딱이네. 곧 범준이 형이랑 만나겠네. 내 여자친구 있거든? 그럼 범준이 어때? 범준이 형 본 적 있잖아. 실제로 본 적 있잖아. 아 김범준이 왜? 한 사람만 좋게 본다고 돼? 아. 범준이 존나 귀여운데. 아. 너 이상형 뭔데 땡지야? 무게감 있고 어? 피부가요. 어? 아. 뭐야? 아니 그 씨발 진영이 무게 말해요. 걔 맨살 봤어? 어, 맨... 아, 새하얘 진짜 순수해. 야 그래 뽀얀 사람 처음 봐. 뭐야 눈. 나보다 널 잘해야 돼. 아 어, 너보다 널 못하는 애가 어딨어. 공주님은 나를 그렇게 좋아하잖아. 나가 얼빠거든. 얼빠야? 응. 그럼 공주님 딴데? 뭐 근데 그런 취향이니까. 아 땡지 아까부터 내 얼굴 계속 보더라. 아 그만 좀 쳐다봐. 근데 솔직히 형 좀 경훈이 형보다도 못생긴 거 같기도 해. 경훈이 형 존나 아니 근데 조경훈 조... 야 너 진짜 주량이 얼마야 땡지야. 나 술 먹방 할 때 한 세네 시간 하면서 취하잖아. 아 근데 얘 잘 먹네. 왜 왜? 한 잔 다 마셨네? 제가 취했나 봐. 뭐하세요? 야 우리 들어오고 나가. 잘 먹네 뭐야. 아 제가 취한 고기야. 너 생각보다 잘 마신다. 너 주사가 뭐야? 주사 좀 말 많아지는 거? 아 어, 그건 괜찮지. 땡지야 넌 주사가 뭐야? 뭐? 맘 너 드름한 거 아니야? 야 이거 뭐냐? 전 존나 맛있지? 그래? 주사 뭔데? 어 주사가 뭐냐고. 나 집 가는 거. 야 술 갖고 와봐. 그럼 이런 말하기 마지막 꺼지면 안 되네? 야 저기 어 아우 씨 물은 없나? 아 바라는 거 들게 많지. 아니 진짜 이거 센스인데 물? 야 술 먹는데 물? 야 우리가 여기까지 오고 안 돼. 술만 있으면 되지 무슨 그래. 뭐 아, 술이 물이 나 술만 있으면 돼. 자 여기 아이스. 자 여기 오케이. 성태빠 주시면 안 먹는 성태 형 물이 술이랬으니까. 아 진짜 성태빠 주시래. 아 새로워 나 이렇게 대하는 사람 새로워. 아 처음이야. 아 처음이야. 아 너무 새로워. 누구야? 어 아 너무 새로워. 아니 왜 아 신기해. 나랑 만날래? 땡땡. 어 아니야 아니야. 김성땡 뭐야? 성태 형 같은 스타일은 어때 근데? 약간 좀 진중한 스타일이지. 아 진짜? 어때 어때? 아 막 어때? 오빠? 날 봐야지. 어 렌즈 낀 거야? 아니 나 이거 하나도 안 써. 아 진짜 눈이야. 눈이 진짜 예쁘다. 내 눈은 어때? 똑같아. 야 우비야 너는 그러면은 취기가 온다는 게 몇 병증이야? 아 근데 얘는 하나도 안 취해 보여. 맞아 맞아. 좀 잘 마셔 보여. 내가 취해도 안 취해 보여. 취했네 이거. 그래서 사람들이 날 더 먹여. 아 나를 계속 먹이면서 어 몹쓸 짓 하려는?
자기는 물을 따르고 어 자기한테는 물을 따르고 나한테는 계속 소주를 따른 적이 있어. 오 그거 나 언제 본 줄 알아? 언제? 태국 했을 때 봤어. 와 어? 그걸 봤다고요? 어 맞아. 아, 너 느꼈구나. 아 그때 있었어요? 태국 했을 때 없었다. 아 나 뭐라고? 있었어요? 너 진짜 롤비제이로 왔구나. 아니 나는 배그했으면 좋겠어. 아 왜? 왜? 아니 배그를 더 잘하니까. 내가 아까 너무 상처받았던 그 채팅 있거든? 뭔데? 배그판으로 꺼지라고? 우비야 너였구나. 아! 이거 우비가 씨발 우비 이거 복귀로 들어왔다. 아 우비야 너였구나. 아, 오빠 배그 잘해? 아 난 잘하지. 날 깨우지. 아 저 형 배그로 치면 뭐냐면 나야. 아 이 정도야. 아 지랄하지 마. 아 잘했다. 아 이런 스타일이야 이런 스타일. 어느 정도 알겠네. 오빠. 왜? 둘이 안 친한가 보네. 뭔 개소리야 나랑? 나랑 성대훈 배수 했는데. 아니 어떻게 친한데 이거를? 야 두 손이면 안 친한 거야? 아 너 친한 사람 이렇게 주고 그다음 안 친한 사람 이렇게 주는 거야? 어 아 난 친하면 이렇게 줘. 그 나 이렇게 줬대. 나랑 친해 씨. 오빠는 오빠니까 오빠 나보다 나이가 많고 오빠니까 이렇게 주는 게 맞는 거고 넌 아니잖아 빠른이잖아. 그래 그럴 수 있어. 그치, 아, 안 돼. 안 돼 그 말 사람 그게 안 돼. 그 쿠로는 왜 다 빠른이에요? 아 저 왜요? 왜 다 빠른이야? 태어나 보니까 빠른인데 근데 갑자기 스무 살 됐는데 갑자기 이제 아홉입니다. 아홉입니다. 그렇잖아요. 그냥 저 나이 먹는 대로 가는 겁니다. 저도. 아 그건 맞지. 아, 그래요. 맞지. 저도 아니 오빠 몇 살이지? 나 32. 어? 존나 동안인데. 진짜로? 너는 둘인데 걔 애새끼지. 아 진짜 깜짝 놀랐다. 와 나랑 6살 차이네? 너 안 만나 임마. 나 반나리. 너는 이상형이 뭐야? 너 언제 연애하고 싶어? 나? 난 연애할 시간이 없어. 난 롤 해야 돼. 롤 접고 연애를 해 그냥. 너 인생에 아니야. 낭비를 하지. 아니야 아니야 나는 롤에 난 인생을 갖다 바치는 거야. 난 롤이 더 중요해. 난 사람에 관심이 없어. 김봉준 어때? 여기 언니가 야! 봉준이 눈에서 핏눈물 흘린다. 가만히 안 있네. 야 드디어 아, 버스 받았다. 아, 와 저기 버스 기사라고 진짜. 아지 취한 사람 있으면 지금 그냥 쉰다. 아 그래. 근데 여기서 방송하기 제일 깔끔해. 나 취했어 안 취했어? 나 진짜 괜찮아. 너 취했어 안 취했어? 나도 나 아 취했어 안 취했어? 아 정확히 말해. 나 안 취했어. 나 진짜 아 근데 가오 부리지 마. 아 진짜 취했어? 나 진짜 리얼 괜찮아. 취했어? 진짜? 아 취한 사람 있으면 그냥 그만하게 취한 사람 있으면 말해. 나 진짜 괜찮아. 와 얘는 진짜 가오 미쳤다. 또 파는 게 아니야. 맞아 맞아. 뭔가 그냥 아 당연한 거야. 누구? 누가 실수야 말해. 그냥 루저일 뿐이야. 오케이. 어 어이가 없네 진짜. 야 민규야 취했어? 아 나는 일. 아 취했어 말. 아 취했어 말. 민규 민규 내. 나 가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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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득. 야 취했어 말. 나 가득 좀 가득. 어 취했어 말. 나 진짜 가득 가득 가득. 아 이건 아니지 이건. 아 안 보여 안 보여. 조금만 먹어 조금만 먹어. 나 근데 진짜 말한다. 나 이거 마시면 우리. 아 알았어요. 아 민규 씨. 아 민규 씨 취했어요? 아 민규 씨. 내가 아까 가봤는데 존나 민망해. 그거 알아요? 그 우리 스크린 때 어. 민규 화장실 가면 거의 뭐 폭포 씨발 나아가 폭포 정말 그래. 아 그건 아 근데 그거는 쪽파는 게 아니야. 왜? 자신감이. 아 진짜 하긴 그 방송에서 그 남순 오빠 그래 하긴 민혁 아 그거 그만 이야기하라고. 민혁 오빠 키우 성격 말다 존나 기대하는 표정. 아 누굴까? 아니 그러면서 나지 않을까? 자기일 줄 알고 어. 존나 기대하는 표정이 진짜 아직도 관건이야. 그게 아니라 존나 떨린다. 그 비뇨기과 의사 선생님이랑 나랑 연애하는 줄 알았어. 왠 줄 알아? 왜? 나랑 눈이 열 번 마주쳤어. 열 번 마주쳤는데 아 당연히 당연히 나 이야기 하겠구나. 아, 알지? 약간 그리고 자부심이 있었네. 이거 나구나. 약간 어. 자부심이 있었어. 이거 오케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멘토 준비하고 그래. 있었는데 야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? 제일 이쁜 거 있었고 제일 긴 거 긴 게 있었네. 긴 거 하셔도 존나 기대했다고 오빠. 그래 떨린다 막 이러니까. 최고라고 하시는데 그 선생님이 근데 늙는다고 그게 변하진 않잖아. 아 변해요? 오 줄어든대. 어? 진짜? 오 진짜 나이 먹으면 줄어든다고? 여자는 처지지 줄어들진 않다. 아 머금탕 가면 이렇게 촥 어깨 올리고서 이렇게 떼서
야 맞잖아 저번에 야 저번에 맞잖아 술 먹을 때 그냥 얘 마탱이 왔다고 술만 뒤지게 많이 시키고 결국에 빠스만 했는데 마탱이 가는 거 보는 거야.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깔끔히 하는 걸로 할게요.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